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독문은 81번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합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내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들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둘째 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보십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 아직 주 앞에 설 수 없는 가증한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심령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에게 힘에 겨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말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태만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저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전도에 힘쓰며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절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준비 없는 겨울은 더욱 추울 수밖에 없듯이 겨울을 준비하듯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추위에 굳어있는 저희의 영육을 성령의 불로 녹이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